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지나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중서부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오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이 27도, 춘천과 강릉 26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대부분 30도 안팎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에, 모레는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급증하는데요. 계절이 바뀐 걸 코로 먼저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교차 큰 가을철 건강관리 핵심은 체온과 면역력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외투를 준비해서 체온 유지를 잘해주시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필요한데 특히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가 많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에는 깊은 수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